안녕하세요. 코리아틴터 박병렬입니다. 오늘 올류 소렌토 마이키 프리미엄 2 링크를 장착하려고 합니다. 오늘 오신 고객님은 네이버를 보시고 오셨는데, 사장님 전공이 뭐라고요, 사장님? 전기요? 이제 뭐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오셨어요? 배선. 배선이요? 네. 배선. 깔끔하게. 결선이 제일 중요하죠, 사장님. 그렇죠. 예. 일단은 전기를 전공하신 분이라 뭐가 중요하다는 거를 이제 알고 오신 분이시고요. 이제 이 차를 처음부터 뜯어서 결선하는, 완성하는 데까지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링크를 가입 신청을 하셔야 되니까 일단 뜯는 거 보여드리고, 뜯었을 때 배선 상태 한 다음에 카메라 고정해 놓고, 배선 결선 이런 거는 좀 영상을 빠르게 해서 중요한 부분만 천천히 뭐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 플라스틱 커버 탈거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상태가 순정 배선 라인 상태입니다. 이거 내비게이션 싸지 달렸나 보구나. 또 저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내비게이션 배선이 이렇게 핸들 때 앞쪽으로 지나갔습니다. 자, 그리고 좀 이따 배선 이쪽에서도 결선이 연결될 거고요. 이쪽에서도, 그리고 이 밑에서도 결선이 이루어질 거예요. 지금 이 상태, 배선 상태하고 완성했을 때 배선 상태 한번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경보기 폐선 작업은 다 끝났습니다. 지금 이쪽이 라이트 뷰 폐선 연결됐고요. 여기는 전원선 연결됐고, 이 뒤쪽 퓨즈박스 뒤쪽에 IG1하고 2하고 스타트 버튼이 연결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폐선들 이 앞쪽으로 지나가지 않고 이 뒤쪽으로, 핸들 때 뒤쪽으로 해서 이쪽 모듈쪽 연결해 가지고 지금 이쪽 배선 내에서도 연결되어 있고 이쪽도 연결되어 있고, 이거는 순정 배선 라인 그대로입니다. 자, 지금 모든 작업은 끝났고요. 일단 제대로 작동하는지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경보기 꽂고, 딥 스위치 조절하고, 일단 테스트 먼저 해보겠습니다. 문 다 닫아줘. 시동 걸어보겠습니다. 계기판
시동 걸렸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내비게이션 안 들어와 있죠. 여기서 이제 브레이크를 밟으면 문 열고 들어와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내비게이션 들어오고요. 자, 이제 정상 작동되고 있고 후열하고 더 캐치 제대로 연결됐는지. 예. 오케이. 시동 꺼보겠습니다. 예. 제대로 장착이 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 아까 지금 처음 경보기 장착하기 전 영상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지금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비게이션 연결되어 있는 배선이고요. 이쪽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커버를 뜯었었는데 이 차는 이쪽에 배선이 연결되지 않은 거라 다시 덮었고요. 이제 메인만 고정해서 이쪽으로 고정하고 커버를 덮으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링크이기 때문에 링크랑 나머지 배선들 연결하고 정리하겠습니다. 핸드폰을 바꾸시거나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다시 세팅하거나 하실 때 핸드폰하고 차하고 인증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지금 인증을 해야 되는데 인증하는 방법은 차 키를 안에다 넣고 이 버튼을 한 번만 누르고 이 상태에서 인증 버튼을 누르시면 이 핸드폰하고 차하고 지금 연결하는 거예요. 인증이 완료됐습니다. 됐잖아요. 뭐가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된 거예요. 맞아서 예. 뭐 에러가 떴던 했을 때 그렇게 새로 예. 근데 뭐 이거 같이 맞췄다는 이야기. 예. 근데 거의 그럴 필요가 없고 핸드폰을 바꿀 경우에 거의 그러거든요. 자, 지금 이제 핸드폰으로 시동을 걸고 끄고 하는 거예요. 문 잠금. 문 잠겼고요. 열림. LTE라 엄청 빨라요. 시동 걸어볼게요. 시동. 걸어놓은 상태에서 몇 분? 사장님이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10분, 15분, 20분. 그럼 멀리 그렇게 오래 끌어놓은? 지금 15분 돼 있고, 기본적으로. 15분이면. 디젤차 15분 정도 하셔야 돼요. 그래요, 올라오고. 끄시려면 누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기능 같은 거 설정. 여기서 이 왼쪽으로 쓰시면 기능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저전압 설정. 11.8V에 차 배터리가 11.8V가 되면 걸리기 할란다. 이렇게 저장하시면 되고. 너무 안 나가요? 아니, 이 정도 하시면 돼요. 너무 높이면 너무 자주 걸려요. 네. 뭐 저장합시다. 저장. 그리고 지금 저전압 경보 해놨잖아요. 그리고 원격 시동. 아까 10분, 15분, 20분. 이렇게 설정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길 것 같으면 짧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후열 시간, 예약 시동. 출근 시간이 출퇴근 시간 뭐 일정하시면 항상 그 시간에 설정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비상도 기능 아까 말씀드린 거 비상도 비밀번호 설정해가지고 저장하시면 돼요. 설정 방법을 그냥 누르고 원하시는 번호 누르고 하시면 되는데
자, 이거는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영상이니까 그 비밀번호를 다른 걸로 제가 설정하고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 문이 잠긴 상태에서 이렇게 충격을 받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그리고 라이트가 저렇게 켜져 있어요. 오토로 놔야 된다. 오토로 지금 안 낮은 상태에서도 돼요. 이렇게 쌍라이트. 쌍라이트 쪽에 연결돼가지고 이제 저녁에 블랙박스 촬영을 용이하게 해주는 거예요. 1분 정도 있다 꺼질 거예요. 예.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사임차 메시지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연락이 와요. 네네네. 어떻게 메시지 보려면 어떻게 보죠? 네, 이렇게 차량이 침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차량 상태를 확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메시지가 와요. 충격이 왔을 때. 네, 충격이 왔을 때. 그리고 저전압이 되면 뭐 저전압 시동 뭐 걸립니다라고 또 메시지가 오고 실시간으로 이게 오니까요. 쓰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고 그래서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모든 작업이 끝났고요. 이 커버 안쪽은 정말 일반 운전자가 확인하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 보이는 곳까지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꼼꼼히 따져보시고 작업 의뢰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이크 경보기 링크까지 다 장착을 했고요.